자,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니들의 베벨 좀 보고 가겠습니다. 바늘 팁을 보면 이렇게 사선형으로 깎여 있어요. 그래야 삽입이 잘 되겠죠? 자, 요 부분을 우리가 베벨이라 그래요. 인서션 하실 때 베벨 다운, 베벨 사이드, 베벨 업 이 세 가지 중에 업 혹은 다운을 선택하시라는 거. 사이드로 놓게 되면 바늘이 옆으로 휩니다. 깊이 들어갈 때. 무엇 때문에? 조직에 의한 저항 때문에 바늘이 사이드로 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목적한 곳까지 도달하기 힘들어지니까 베벨 업 혹은 베벨 다운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니들을 삽입하는 방향 혹은 위치를 플랜이라고 합니다. 인 플랜과 아웃 플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터벤션 할 때 선생님들께 권장하는 방법은 인 플랜입니다. 자, 인 플랜이란 프로브의 사이드에서, 즉 이게 프로브라면 사이드에서 바늘을 이렇게 삽입하는 방법을 인플랜이라고 합니다. 보이세요, 선생님들? 이렇게 프로브 사이드에서 바늘을 삽입해요. 자, 그럼 아웃플랜은, 예, 프로브 가장 넓은 면적 있죠? 자, 이게 프로브라면 이렇게. 사실 우리가 프로브를 대고 목적하는 리전을 찾고 초음파 영상에 보여지는 목적 리전을 향해서 바늘을 삽입할 때는 사실 인플랜보다 아웃플랜이 삽입하기가 쉬워요. 타겟하기도 쉽고 거리도 짧아 보이고. 그런데 왜 아웃플랜이 아니라 인플랜을 권하느냐? 아웃플랜으로 들어가게 되면 삽입되는 니들의 방향과 주사되는 초음파 빔의 방향이 90도 이외의 각도로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긴 니들을 삽입한다 해도 초음파 영상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니들 전체가 아니라 니들 팁만 보이면 돼요. 그죠? 니들 팁, 니들의 끝이 내가 목적하는 리전에 닿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게 우리의 의도이거든요. 자, 그런데 초음파 빔과 이 니들의 입사 방향이 90도 이외의 각도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니들 팁이 보이지 않습니다. 니들의 팁인지 몸통인지 프록시말인지 디지털인지 알 수 없게 초음파 영상에서 보여지듯이 이렇게 동그란 원 하나 보여요. 그러니 방향 조절 안 되고 목적하는 타겟으로 가려면 방향을 니들을 어디로 틀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겠죠. 다소 삽입되는 거리가 멀더라도 인플랜을 권장하는 이유는 초음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플랜으로 삽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프록시발 디지털 팁까지 다 초음파 영상화 됩니다. 해서 니들 팁이 목적하는 구조물 근처에 왔는지 목적하는 구조물 내에 삽입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플랜을 권장한다. 우리 인플랜에도 어느 정도 각도로 니들을 삽입하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사진처럼 니들의 시각화가 달라집니다. 자, 가장 퍼펙트하고 레졸루션이 높게 니들의 모양을 영상화하려면, 그렇죠, 입사하는 빔과 삽입되는 바늘이 가능한 90도를 만날 수 있게. 자, 그런데 사실 90도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죠. 인플랜에서는 프로브의 사이드에서 바늘을 삽입하는데 입사되는 초음파 빔과 니들이 90도가 되려면 바늘은 슈퍼피셜, 스킨의 바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목적하는 장기가 깊게 있다면 90도에서 점점 멀어지는 각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해서 선생님들이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될 게 있죠. 현실적으로 니들의 입사 방향과 초음파 빔의 입사 방향이 90도에서 점점 멀어지는 파필드의 리전이 있는 경우 반드시 프로브로 이 각도를 조율해주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이 내용 역시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인플랜의 초음파 영상을 봤다면 아웃플랜 영상도 봐야겠죠?